7월 2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합니다. 고운 양귀비꽃 사이로 리듬감 있는 선과 면. 화려한 색채와 모호한 경계가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지난 15일부터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희정 작가의 작품 27점이 오는 8월 30일까지 드림캡처라는 주제로 선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리듬감으로 거침없이 표현한 붓터치의 조화로 양귀비 꽃의 사실적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자연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드림캐처인데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공격적인 주제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방향과 설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드림캐처는 약간 공격적인 저의 내면을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으로 풀이해보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담은 작품 세계도 신선합니다. 한 가지 색 계열로 다뤄진 작품들은 단순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인간 사회에 가려진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철학적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희정 작가의 역동적인 분놀림과 그윽한 색감의 작품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따뜻한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지난해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베트남 이주 여성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은 지자체의 긴급 지원으로 모텔, 원룸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구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화재 재건 비용으로 총 4,300여만 원이 모금되어 전소된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난 6일 초록우산 러브하우스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잘해주세요. 도움이 많이 받고 저 가정에서 좀 건널 수 있게 좀 도와줘 좀 많이 쓰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잘 애들을 잘 키우고 잘 살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기관은 초록우산 대전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여러 단체와 개인 후원까지 수십여 곳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큰 참사까지 겪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녀분들이 다 건강이나 이런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예상치 못한 화마가 닥쳐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한 다문화 가정에게 보인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삼남매에게는 새 보금자리와 희망을 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전북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7일 초복을 맞아 임실군 지역 노인을 위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지역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촌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르신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초복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님들 많이 드시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실농협 하나로마트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